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맘때면 김장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에게 김장은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그는 데서 나아가 정성을 다하고 또 정을 나누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에서는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는데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진 그곳에 정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일원 에코센터에서 2024 강남구 장애인 김장 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 지회가 주최해 참여자들은 취약계층과 저소득 장애인, 탈북민 가정에게 전달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 강남구 장애인 복지과와 그리고 유관 단체들과 함께 촘촘히 살펴서 모든 분들이 그저 소외되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속재료를 다듬는 일부터 포장까지 정성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날 축제에는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 홍기표 회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트로트 가수 박지연 팬카페 회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임직원 등약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웃에게 전할 김장김치 천 상자를 담그고 포장해 강남군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나는 병원에서 나온 지가 한 2주, 6일 됐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갈 수가 없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울러 찬바람에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김장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